아우, 마이크가 잘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알파벳 성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꽃갈모자 A, 볼록볼록 B, 고브라진 C, 반달 모양 D, 티으신의 E, 도끼빗 F, 시와 기역 만나지, 사다리 H, 갯벼다귀 I, 갈고리 J, 일과 부메랑 K, 니은이네 L, 산 2개 M, 번개처럼 N, 동그라미 O, 차렷경례 P, 동그랑 땡 Q, 옆발자 R, 꼬부랑길 S, 티셔츠 T, 얼굴이네 U, 승리의 V, 엉덩이 W, 아니다 X, 하늘 향해 두팔 벌려 Y, 지그재그 G. 네, 소문자 칙칙폭폭 A, 하나 볼록 B, 꼬부라진 C, B와 반대 D, 귓바퀴 E, 지팡이 F, 스카프 메고 G, 네 다리 H, 내리고 점 I, 갈고리 점 J, 일과 부메랑 K, 숫자 1 L, 동굴 2개 M, 동굴 1개 N, 도넛 O, 차렷 경례 P, P와 반대 Q, 꽃줄기 R, 꼬부랑길 S, 더하기 T, 얼굴이네 U, 승리의 V, 엉덩이 W, 아니다 X, 두손 들고 춤을 춰요 Y, 지그재그 Z, 예, 지그재그 G, Z 다 된다 그랬죠? 자, 노래 한번 해 보시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60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영숙님, 아까 늦게 오신 분, 이영숙? 이영숙님? 그렇구나. 이영숙님이 안 오셨구나. 네. 자, 우리 Y 들어가 보겠습니다. Y. 글자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세 단계. 하늘 향이 두 팔 벌려 와이 그랬죠.
예. 일단은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왼쪽 위에서 V자 하듯이 하면 됩니다. V자. 근데 잘 보세요. V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됐었죠. 이렇게 하나에. 근데 V자를 쓸 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릴 수도 있었잖아. 그렇죠? 어쨌든 위의 모양을 위에서 밑으로, 또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쓰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가운데에서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Y자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왼쪽 위에서 빗금 거주고,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주고, 이렇게 써주는 걸더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글자를 쓸 때요, 인쇄체라는 게 있고, 필기체라는 게 있어요. 인쇄체로 나오는 것들은 되게 가운데 이렇게 두 팔, 한 장에 두 팔벌 이런 형태가 나오고, 필기체로 쓸 때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좀더 많이 쓰입니다. 이런 형태. 소문자는 무조건 이렇게 씁니다. 한 줄만 두 줄로 긋는 거. 소문자는 다 이렇게만 쓰인다. 소문자로 이렇게 작게 쓰거나 그러지나 이런 식으로 작게 쓰지는 않아요. 소문자는 한 가지 형태, 이렇게. 대문자는 위에서, 왼쪽 위에서 가운데 쪽으로 빗금, 오른쪽 위에서 또 왼쪽으로 가운데 빗금, 가운데서 또 밑으로 쭉 내려주는 요 방식.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 위에서 옆으로 빗금 거주고, 오른쪽 위에서 쭉 내려주고, 요 방식을 다 쓰실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 글자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먼저 써주고, 오른쪽으로 쭉 내려주는 거. 여기, 요런 형태를 쓰실 때에도,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일반, 기본적인 순서는, 여기 왼쪽 위에서 밑으로 첫 번째, 오른쪽 위에서 밑 가운데로 두 번째, 그리고 중앙에서 또 밑으로 내려주는 게세 번째. 순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서가, 글자 쓰는 순서가 잘못되면요, 글자가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가급적이면 순서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왼손으로 글자 쓰시는 분 있어요? 왼손? 제 학생들이 왼손으로 막 한글 영어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신기하던데,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Y자는 그렇게 쓰신다고 다 이제 이해하시면 됐고요. Y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Y. Y 발음 한번 해보세요. 듣고 그대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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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발음이 돼요? E라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설명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우리 Y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제일 쉬운 단어가 뭐예요? Yes, No. 그건 많이 들어보셨죠? Yes냐, No냐. 근데 이거를 YS라고 안 하잖아요. 이거 뭐라 한다고 했어요? 얘가 아니고 이에요, 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Yes 그러잖아요? 그 틀린 발음이라니까요. 얘가 아니라 이로 시작해야 돼요. Yes. 그러니까 이가 대놓고 들리진 않는데 시작은 이로 해야 된다고요. 그 외국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yes 그러거든요. yes? 그냥 yes가 아니고 뭐라고요? yes예요. yes. 이가 대놓고 들리면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yes로 시작하는 거하고 yes로 시작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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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란색이 영어로 뭐죠? 옐로우인데 이것도 보통 우리가 이제 발음 기호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놓을 때는 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근데 이거 원래 어떻게 써야 돼요? 옐로우라고 써야 돼요. 옐로우.
이봐, 이게 좀 어려운 발음이죠, 이게. 좀 어렵지요? 근데 이게 소리가 들리면은 아마 이렇게 써놓을 텐데, 발음기호 쓸 때도요. 소리가 대놓고 들리진 않아요. 근데 발음은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써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을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원래 발음은 yellow. 그냥 yellow가 아니라 yellow. 이해하시겠어요? 예, yellow.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팝송 중에서 요 다음 페이지 펴보시면은 Y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예, 그거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노래 제목 가운데 이것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발음기가 나오냐면 yesterday라고 나오지, yesterday. 근데 이거 제대로 발음하려면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이렇게 발음이 되죠. yesterday 이게 아니라 yesterday. 근데 이가 들리진 않아요, 잘. 근데 이로 시작하는 거하고 발음을 이가 없이 그냥 바로 예로 나가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자, 우리 바다에서 이렇게 타는 배, 돛단배 같은 거 있죠? 요트. 자, 이것도 우리가 보통 그냥 요트라고 하지, 그렇죠? 근데 Y로 시작하니까 뭐라 그러대요? 이오트. 이렇게 E로 시작한다 이거죠. 이오트. 아시겠죠? 그러면 Y가 항상 이렇게 E로만 시작하느냐? 그런 거를 이제 배우는 게 파닉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Y가 뭐 앞에 시작할 때, 중간에 나올 때, 뒤로 나올 때, 그럴 때 저런 단어들은, 철자들은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A도 R로 발음될 수가 있고, L로 발음될 수가 있고, O로 발음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게 이제 파닉스예요. 다음 시간부터. 근데 그것도 우리 책 갖고 그냥 하나하나 천천히 그렇게 하시면 불편하지 않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배울 때는 파닉스라는 게 없었어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요새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 저학년 때부터 이제 파닉스, 영어의 철자가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거를 원리는 몰라요. 근데 계속 따라하다 보면 애들은 익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단어 분명히 읽어요. 그냥 그 훈련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새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이거든요. 집에 이제 이렇게 뭐 그 이제 가족들이 있으시면 아실 텐데 다 요새 시험 기간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어제 그 학생이 지금 왔는데 잘 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00점도 있고요. 근데 고1 여학생이 있어요. 고1 여학생. 동양화를 너무너무 잘 그리고 그 학교에서 천재라고 한대요. 그림을. 예일고등학교 다니거든요. 근데 13점 나왔어요. 13점. 아, 그 영어를 아예 담싸고 산 거죠. 담싸고.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저 머리가 잘 돌아가는 학생들이라도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얘네들은 아마 파닉스 같은 거 할 때도 그림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그 긴 인생에서 어느 한 해 이렇게 알파벳부터 파닉스까지를 쭉 경험하신다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경험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Y로 시작하는 단어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요구르트 먹는 거 있지, 그쵸? 이것도 요거트. 요구르트. 요구르트라고 하는 건 일본식으로 우리가 발음한 거고요.
원래 요거트 요거트 이렇게 요거트 네, 요거트라고 해야지 원래 발음입니다. 요거트라고 해야지 원래 발음. 아시겠죠? 네. 우리 프랑스에 보면 이거 보통 우리가 이제 에펠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에펠탑 프랑스에 이거 에펠탑이라고 에펠타워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Eiffel Eiffel Tower. 에펠 타워가 아니라 Eiffel Tower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Eiffel Tower.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단어들은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 거를 잘 배워서 따라해야지 우리나라 책에 나와 있는 발음은 항상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게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은 이렇게 가로를 치거나 삼각형 가로를 묶어주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발음은 깍두기, 사각형 깍두기 그 사이에 있는 게 발음 표시예요. 그 국제적으로 그래요. 발음 표시는 이렇게 이 안에다 한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쓰여 있는 것들이 너무 원래 발음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기는 해요. 요새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예. 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Y로 시작하는 거 뭐 있었죠? 예. YMCA도 있었고, 또 YWCA도 있었지, 그쵸? YMCA는 뭘 줄임말일까요? 영맨 크리스찬 아카데미, 영맨 크리스찬 아카데미. 네, YMCA가 젊은 기독인 연합회야. YWCA는 영 우먼, 젊은 여성 크리스찬 단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Y로 시작하는 게 또 뭐 있을까요? Y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예엘, 예엘, 예, 소리 지르다, 고함치다 할 때 예엘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Y에 대한 거 이 정도 할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마지막 철자, 마지막 철자. 지라고 발음하는 거. 자, 한번 일단 발음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 지. 이거 잘 들으시면요. 지. 으가 들어가요. 으. 지. 한번 해보세요. 으지 아니고 지. 으. 그냥 지 그러면 안 되고. 자, 이것도 우리가 거인을 자이언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발음 방금 전에 들으셨죠? Z, 으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으. 그래서 아 이거 G가 아니구나 이건 Z구나. Z로 시작하는 거. Z로 시작하는 단어. 오케이. 우리 제로, 보통 제로 그러잖아요, 제로. 근데 아까 발음 들으신 거에 의하면은
zero. 요거 요거. 으가 들어가면서 zero, zero. 잘 안 되시죠? 으로 시작하는데 들리진 않게. zero, zero. 예, z. 자, 잘 들어보세요. 그냥 바로 z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발음된다 그랬죠? z, z. 으가 들려요? 안 들리세요? z, z.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z, z, z. 은은 안 들리죠? 예, 네, 근데 원래 으가 들어 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z, z. 제가 하는 거에도 은은 안 들리죠? 근데 그냥 g라고 시작하는 거하고 으부터 시작하는 거하고 달라요. g가 아니라 z, g 아니고 z, z. 예, 네, 그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 일단 철자 쓰는 거는 어렵지 않죠, 이것도요. 어떻게 해요? 제일 위에서 지붕 만들어져요. 지붕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 거기서 빗금으로 밑 왼쪽으로 쭉 내려줬다가 다시 오른쪽에 바탕 이렇게 써주면 Z가 되는 거죠. 우리 알파벳에서 Z는 뭐 했어요? 예? 지그재그. 예. 지그재그 G. 자, Z는 소문자도 모양은 똑같으지요? 네, 크기만 작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Z로 시작하는 단어들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실까요? Z로 시작하는 단어들. 뭐가 있어요? 네. 1, 2, 3, 4 할 때 0. 0이 0. 0. 근데 실제 영어에서요 숫자 0이 나오면 제로라고 잘 발음 안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전화번호 다 010으로 시작하죠. 010. 예, 010. 이거 이제 우리가 영어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제로 한 대로 따지면 네, 0, 1, 0 이렇게 발음하겠죠. 근데 영어에서 숫자 발음할 때요. 제로를 다 뭐라고 발음하냐면 O라고 발음해요. O. 알파벳 O. 그래서 이거 0, 1, 0 안 하고요. O, 1, O 이렇게 발음. O, 1, O. 이걸 잘 이해 못하시면 아, 5, 1, 5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한다 이거죠. 이거 5, 515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뭐 방번호가 2004번이다 그러면 2, 0, 0,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 0, 0, 4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2, 5, 5, 4. 2, 5, 5, 4. 근데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블이라고 그래요. 더블. 그래서, 예, 그렇죠. 2, 더블, 5, 4. 2, 더블, 5, 4. 더블 두 배, 두 배. 그러니까 더블 오 그러면 오가 두 배라는 얘기지, 그렇죠? 이게 이것도 학생들이 듣기를 할 때 착각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투 더블 두 배, 오 포. 2004호가 2254호로 바뀌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두 배를 나타낼 때는 더블. 글자가 두 개가 겹치면 더블. 3, 3 그러면 더블 3, 4, 4 그러면
더블 포. 투투 그러면 더블 투. 이해하시겠죠? 십식 그러면 더블 텐 그러면 됩니다. 더블 텐. 12개다. 더블 텐. 아시겠죠? 예. 자, 그 또 Z에 대한 건 이 정도 하시고요. Z로 시작하는 단어 한번 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알파벳에서 한번 다 오늘 끝나는 겁니다. 자, Z로 시작하는 단어 아까 제로 했고 또 지퍼. 지퍼. 그다음에 그다음 단어 예, 지퍼라이터. 가스라이터 말고 타 키는 거 있죠, 지퍼라이터. 지퍼라이터의 장점이 뭐예요? 불이 안 꺼진다는 거죠. 이렇게 켜놓고 손만 잡고 있으면 불이 안 꺼진다는 거. 예, 지퍼라이터. 이거 비싼 건 굉장히 비싸죠. 몇십만 원 하기도 합니다. 비싼 거는. 지퍼라이터. 자, 우리 그 다음에 알파 배울 때 했던 지그재그. 예, 지금 갈짓자하고 비슷하지요. 한문의 갈짓자하고. 그 다음에 예, 마징가 Z 할 때 Z. 네, 마징가 Z 할 때 왜 Z였을까요? Z가 금속 중에서 마징가라고 하는 로봇가 여러 가지 금속을 합금을 해갖고 만들었대요. 그 초합금의 별명이 Z랍니다. Z. 그래서 마징가 Z다.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까지 노래 한번 들으시면서 추억 파리 좀 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 1권은 다 이제 끝난 거고요. 네, 다 끝난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두 번째 책 드린 거 갖고 오시면 됩니다. 회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차 했었죠. 15차. 예. 15차 드렸던 거 예, 다 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15차? 예. 연필은 이제 다 끝났어. 15차. 14도 없어요. 14도 없으시고. 그 양보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수님은 놔두세요.
14. 또. 13, 14, 15, 16. 13도 없으시구나.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할 때, What's this? 저거 뭐예요? No, no, no. 저거 뭐예요? What's that? 네. 거기 위에 게 What's this? 이거 뭐예요? 거기 밑에는 그냥 What's 한 다음에 제가 that만 썼지, 그쵸? 아, 이거 옆에다 뜻을 안 써놨구나. That은 저것. 예, 네, 저거 뭐예요? 그러면 what's that? 예, 네. what's this? what's that? 자,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이거 뭐예요? what's this? 저거 뭐예요? what's that? 예, 네,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렇죠? 예, 네. 뭐냐라고 물어볼 때 전부 다 what's를 쓰면 됩니다. what's. 그러니까 너 이름 뭐야? 그럼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예. 네. What's your name? 예. What's라는 말은 what is라는 걸 줄인 거예요. What 하고 is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What 이렇게 써준 거죠. 영어는 줄임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파닉스에 들어가서 제가 문법 가끔 한다고 그랬죠. 예. 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해되는 것만 그냥 자기 뇌한테 얘기하세요. 뇌하고 여러분들은 같은 존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알아서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 이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우리가 what's this? 이거 뭐냐 할 때 what's this의 what's는 what is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합친 거다. 아시겠죠? 저거 뭐야 할 때는 what's that? 아시겠죠? 자, 근데 자, what's this? this 이거 뭐냐? what's that? 저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답변은 전부 다 그냥 뭐로 하면 돼요? it is. It is를 줄인 게 또 뭐예요? 예, it예요, it. 그거는 땡땡이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땡땡이야. 여기서는 우리가 그 뭐를 가지고 땡땡을 답변했어요. 과일을 갖고 땡땡을 답변한 거죠, 과일. 그치요? 과일. 자, 여러분 전부 다 it 한 다음에 영어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what's this 할 때 첫 번째 시작. 예, 네, 그건 사과예요. 시작. 그건 사과입니다. It's an apple. 예, 네, 원래 사과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거 앞에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한 개 이상인지를 영어는 나타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원래 영어가 영국 사람들 조상이 바이킹이잖아요. 해적들. 그러니까 뒤지게 따지지요. 우리는 시장 가서 바구니에 이렇게 과일들이 있으면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요. 이것들 얼마예요? 그렇게 물어봅니까? 아니지요.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것들 얼마요? 라고 물어봐야 돼. 영어로 물어볼 때는. 그냥 이거 얼마요? 그러면 아니 바구니에 사과가 6개 들었는데 하나만 사겠다고? 등신같이? 이렇게 오해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단수라고 그래요. 단수. 하나를 나타내주는 것 우리 하나 단일화 한다 그럴 때 하나로 만들기 단일화잖아요. 그 숫자도 하나를 단수. 그 다음에 둘 이상을, 그렇죠. 복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이 단수 복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이 단수 복수가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외국 사람에게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우리 집에 초대해서 우리 가족을 소개한다고 이제 예를 들어보면, 얘가 내 큰아들이에요. 얘가 내 작은아들. 아, 그리고 우리 집사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틀렸다 이거예요. 제가 뭐라고 지금 소개했어요? 우리 집사람이죠. 우리 그러면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지요. 그 우리 집사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면 뭐야? 우리들 집사람? 너하고 나 같이 집사람? 이렇게 오해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우리 집사람 그러면 안 돼요. My wife. 나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이렇게 우리 쓰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거 문법에서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는데 영어에서 단수 하나일 때는 하나일 때는 앞에다가 어? 하나밖에 없네? 어. 그 다음에 아니 이건 이제 어라고 발음하고요. 얘는 언. 아니 언제 하나밖에 안 남았지? 언. 어나 언을 붙여요. 어나 언을. 근데 단어가 모음이 있습니다. 모음. 영어에서 모음은 I, E, U, O 이렇게 요런 발음으로 시작되는 것 앞에서는 언을 붙이고 나머지는 다 어를 붙여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What's this? 이게 뭐냐 그럴 때 그거 사과예요 그랬지, 그치요? 그러면 It's on 애플 그래야 돼. It's on 애플. 왜냐면 얘가 발음이 뭐로 시작됐냐면 애플 그래서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됐어요. 모음. 그럴 때는 언을 붙여요. 자, 그거 연필이에요. 그러면 어 펜슬이에요. 어 펜슬. 이거는 연필이니까 펜슬 그래서 P로 시작됐죠. P. 근데 P는 모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을 붙이질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일 어려운 문법이에요. 예, 네, 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국에 유학 가면은 에세이라고 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걸 시킨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어를 붙이냐, 언을 붙이냐. 아니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앞에는 더라는 걸 붙여요. 더. 더를 붙이냐. 또 어디에다가는 붙이면 안 되냐. 근데 그게 있어요. 중국발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부정관사. 듣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정관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덜을 정관사.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 앞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네 안부를 물어봤어. 거기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그럴 때는 모르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야? 아, 키 크고 뭐 어떻게 생겼고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알겠어. 아, 그 사람. 그 사람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죠. 아는 거 앞에다가는 뭘 붙인다고요? 덜을 붙이는 거예요. 더. 아시겠죠? 너 연필 있냐? 어, 연필이 그냥 하나 있으면 어. 언데 아니 그 연필 말고 그 저 배나온 영어 강사가 준 반짝이는 거 위에 있는 그거 그 연필 있어? 아 그거 그 연필 그럴 때는 뭘 붙인다고요? 덜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구나라고만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원칙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 앞에는 덜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도대체가 뭐냐? 이거를 좀 자세히 하면 유일한 거, 태양 같은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서수라고 그래요. 서수. 순서 나타내주는 거. 서수. 동서남북 방향. 악기 이름. 그 다음에 발명품. 그리고 강, 바다. 그 다음에 이제 산맥, 철도, 배, 섬, 공공건물, 신문, 잡지, 운하. 이런 거 앞에는 다 덜을 붙입니다. 더. 그런데 산이나 공원이나 시, 그 다음에 거리 이름, 그 다음에 혹격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선생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아줌마 이렇게 부를 때 그 아줌마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는 말. 그걸 혹격이라고 하는데 혹격은 안 붙여요. 그 다음에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할 때 이렇게 교통수단 나타낼 때 안 붙여요. 그 다음에 대조, 손에 손잡고, 핸드 인 핸드, 얼굴을 마주보고, 페이스 투 페이스 이런 것처럼 대조적인 말에는 또 안 붙여요. 친분을 나타내주는 말, 선생님, 대통령, 시장님, 친분을 나타내주는 말 앞에 더 안 붙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 이름 앞에 안 붙이고, 어떤 장소가 원래 목적대로 쓰였다. 그럼 안 붙여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 하스피털인데요. 인 하스피털 그러면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쓰이면 안 붙여요. 근데 인 더 하스피털 그러면 아파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병원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영어에 이렇게 관사라는 게 있다. 크게 뭐가 있다고요? 부정관사하고 정관사 있다. 정관사는 어디에 붙인다고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게 뭐예요? 그랬습니다. 그건 사과입니다. 그랬지, 그렇죠? 그냥 it's apple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It's on apple. 알겠지요? It's on apple. 자, 그 다음에 그건 수박이에요. 자, 수박은 워터멜론이지, 그쵸? 거기는 on이 아니라 뭘 붙여요? 어. 여러분들 거기 사과, 수박, 포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사과 옆에다가는 뭘 써놔야 돼요? on. on. 다른 것들은 다 어 쓰면 돼요. 제가 이건 요거 앞에는 언을 붙여야 돼요 하는 거 빼고 나머지 다 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자, 그것은 수박이에요. 시작. It's a watermelon. 그건 포도예요. It's a grape. 그거는 감이에요. It's a persimmon. 그거는 귤이에요. It's a tangerine. 그건 오렌지예요. It's an orange. 야, 오렌지는 언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옆에다가 플러스 언. 왜냐하면 오로 시작했지, 오. 요거 모음. 모음으로 시작해서 언을 붙이는 거예요. It's an orange. 예, 그거 it's a orange 그러면 이상해요. 그게 이렇게 되는, 그게 이렇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은 레몬입니다. 시작. It's a lemon. 그건 바나나예요. It's a banana.
그건 파인애플이에요. It's a pineapple.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올라가서요. 그것은 밤이에요. It's a chestnut. 그것은 배입니다. It's a pear. 그거는 복숭아예요. It's a peach. 그건 땅콩이에요. It's a peanut. 자, 그건 호두예요. 네. It's a walnut. 그건 살구예요. 여기는 A로 시작했죠? On. 예, 살구 옆에 on. It's on apricot. 예, 그건 딸기예요. 예, it's a strawberry. 그건 멜론이에요. It's a melon. 그건 자두예요. It's a plum. 예, 이제 여러분들 그 원어민 발음대로 그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 하나. 과일이 fruit입니다. Fruit. Fruit. 따라하세요. 소리. Apple. Watermelon. 이거 지금 여자는 watermelon 그러고 남자는 watermelon 그러죠. watermelon은 미국 발음. watermelon 그러면 영국 발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T가 나오면 다 디귿이나 리을로 바꾼다 그랬어요. 영국은 다 그냥 발음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여기서 나오든 수박이라고 하든 워터멜론이라고 하든 여러분들은 다 무조건 워터멜론, 워터멜론 나온 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수박. 워터멜론. Watermelon. M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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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mon. Pear. Pear. P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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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ksuna. P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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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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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u. Plum.
자, 이게 한 8분, 9분 걸리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더 큰 소리를 따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단어를 많이 알려면 눈으로 보고 따라하고 소리 듣고 따라하고 따라하면서 써보고 아 자두는 PLUM이라고 쓰는구나 플럼 PLUM 자두 자두는 플럼 PLUM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외워 가시는 거예요.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자기가 꼭 필요한 과일 이름만 혹시 필요하면 외워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